반갑습니다. 금방 들으셨지만 아침마당 도전 꾸미 무대 20살 트롯 청춘 성민지 가수가 부른 노래 중 유난히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노래가 있다. 그것은 바로 꺾기의 달인 주현미 가수가 부른 길면 3년, 짧으면 1년이란 노래다. 지금 현재 유튜브 조회수 260만회를 훌쩍 넘어 조만간 300뷰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. 왜 그럴까? 그만큼 이 노래가 성민지 가수의 목소리나 제스처나 음역대가 최적의 노래이기 때문이다. 저도 음악을 조금은 알지만 한번 들어보면 착착 감기는 맛이 나고 음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에 물 흘러가듯이 들린다는 특징이 있다. 시청자들도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귀로 듣는 것은 가수 뺨친다. 정작 본인이 노래하면 안 되지만 듣는 것은 발달되어 구단이다. 그런데 길면 3년, 짧으면 1년 이 노래는 완벽하게 불렀다는 것이다. 성민지 가수가 아침마당 도전 꾸미 무대에서 부른 내장산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다. 나를 찾아올까나 내장산으로. 한편 길면 3년, 짧으면 1년. 이 노래는 미스트로트에서 데스매치 전유진 양과 선곡이 겹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곡이다. 대부분 시청자들은 그때 그 겹친 상황이 각본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서로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방에서 연습 중인데 각자 방에서 이 노래로 연습하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그때 작가님이 한 번씩 불러보라고 시켜서 정리해 주었다는 후문이다. 이 노래는 1985년도에 나온 노래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민지 가수가 미스트로트에서 부르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. 이 노래는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해외로 떠나는 해외 근로자가 떠나는 자리에서 남아있을 연인에게 부탁의 말을 남기는 자리인 김포공항 환송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중동 건설붐을 타고 해외로 나가선 건설기술자들의 사연을 소재로 가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. 이때는 한창 중동으로 돈벌이 가는 해외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 당시는 방송국에서 많이 다루었던 분야이다. 개인적으로 주현미 씨가 부르는 통기타 버전의 길면 3년은 그 나름대로 어쿠스틱 감성이 있어 좋고 성민지 가수가 부른 길면 3년도 좋고 두 분의 가수가 너무나 완벽하게 불러 자주 듣게 되곤 한다. 아무튼 성민지 가수는 존경하던 주현미 선배의 노래를 불러서 좋고 유튜브 조회수로 인지도도 올려서 좋고 언제 같이 한번 콜라보 공연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